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는 채팅. 본 대화는 2020년 스케터랩이 공개한 AI 챗봇 이루다의 논란을 각색한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이루다는 실제 사람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 여기 학습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을 표시하는 것이 레이블링입니다. 그 후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인공지능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입력값을 알고리즘에 넣어 결과값을 얻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AI 면접, 추천 알고리즘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나레이션 또한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며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의문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원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루다 사건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윤리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인공지능의 공정성, 인공지능의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은 곧 차별 없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의.